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해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볼까요? 저 이제 찬양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어요. 준비되었죠? 시작! 친구들, 안녕. 연재 선생님이에요. 음악이랑 같이 인사해볼까요? 뮤직 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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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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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식사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전사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이나요? 짜잔, 맛있는 식탁을 전사님이 준비했어요. 자,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커다란 포도도 있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나요? 옥수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맛있는 고기예요. 정말 맛있겠지요? 또 목마를지 모르니까 차도 쪼로로로로로. 우와, 맛있겠다. 그쵸? 우리 친구들도 먹고 싶지요?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식탁을 같이 나누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에 유월절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식탁을 나누었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요.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받으신 다음에요. 물을 부을게요.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물을 부은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신 거예요. 오, 더러운 발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이 하나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발을 다 씻으시고 또 수건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맛있는 음식을 나눈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그 유월절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만하시길 바랐어요.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내가 왜 발을 씻겨주었는지 알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따라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섬겨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다음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셨어요.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돕길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친구들 영상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유월절을 함께 제자들과 보냈는지 잘 들었나요? 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사과예요. 오, 진짜 크다. 우리 친구들 아가들 얼굴만한 것 같아요. 이 사과는 어떻게 열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과나무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햇볕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또 목마를 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촉촉촉촉하게 내려주셨어요. 또 땅에서는 뿌리로 영양분을 냠냠냠냠 먹고 이 사과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앙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귤도 마찬가지예요. 귤도 보여줄게요. 이 맛있는 귤도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와 땅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셨어요. 쌀도 그렇고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또 가장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오늘 유월절 밤을 지나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함께 제자들과 빵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빵을 나누어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맛있는 빵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커다란 빵을 어떻게 했죠?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포도주스도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그 밤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 친구들이 여기 없으니 우리 멍멍이에게 대신 한번 먹을 것을 줘볼게요. 멍멍아, 우리 친구들 대신 맛있는 빵을 먹으렴. 냠냠냠냠냠. 맛있대요. 이번에는 포도주스도. 자, 냠냠냠냠냠. 맛있겠다. 우리 친구들도 먹고 싶지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식구들이 다 같이 맛있는 식탁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빵을 먹어도 좋고요. 또 이렇게 고기나 또 과일이나 야채나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먹을 것도 같이 나누어주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요.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자, 손 모으고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친구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감사를 우리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우리의 가정에 감사의 제목들이 늘 생겨날 수 있도록 또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도 열심히 성경 읽기 하고 계시지요? 네, 힘을 내어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 후에는 꼭 공과책을 해주시고요. 커리큘럼으로 보내드리는 활동들을 아이들과 같이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들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식탁의 교재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직접 적어서 집에 붙여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물품들은 지역 선교부를 통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박스를 잘 준비해서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키트가 준비되는 대로 나갈 것이고요. 네, 따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교회에 오셔서 대강절 키트를 픽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책 잘 준비하고 앞에 앉았나요? 자, 오늘 공과는 3과 7쪽이에요. 자, 잘 보이나요? 네, 42쪽에 있는 스티커도 얼른 떼어갖고 오세요.
자, 여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는 장면이에요. 오, 여기 떡이 없네요. 어디 갔을까요? 자, 전사님이 스티커를 먼저 떼갖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스티커를 떼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어떡하냐고요? 스티커가 없다고요? 유치부 친구들은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멋지게 그림을 그리가며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팔 쪽으로 넘어갈게요. 짜자자잔. 자, 팔 쪽은 이런 건데요. 우와, 지금 뭐가 달려있죠? 자, 우리 이 친구들 이거 뒤에 가서 예수님 인형 띄어갖고 와서 이렇게 끈으로 붙이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한 명씩 떡과 포도주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 스티커와 자, 빵을 다 전사님 떼어왔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띄어갖고 와서요. 자, 여기다가 포도주, 그 다음에 빵, 또 빵, 또 포도주, 그리고 빵, 포도주, 그리고 또 빵. 우와, 예수님 정말 바쁘셨겠다, 그쵸? 하나씩 하나씩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려면 바쁘셨겠어요. 예수님 인형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포도주와 빵을 나누어 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놀이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해보고요. 여기 친구 얼굴이 없죠?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줘서 바로 우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사님이 아까 소꿉놀이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에 있는 소꿉놀이도 좋고요. 소꿉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깨지지 않는 그릇들을 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맛있는 식탁을 부모님에게 차려주는 소꿉놀이를 하면서 활동을 해보면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야베스의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우리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